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슬라가 유럽 베를린, 미국 텍사스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중국의 제2의 공장 등 계속적으로 공장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향후 필요한 배터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테슬라가 배터리를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원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차량당 4,000개 이상이 들어가는 전기차 모델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보다 4.5배, 44배가 넘는 배터리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로 날짜가 정해졌고 최근 배터리 업체들과 테슬라의 관계에서 각종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1일 테슬라 액면 분할 발표를 시작으로 8월 13일 모건 스탠리 한국 2차전지 종목이 너무 비싸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테슬라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되고 배터리 데이의 결과에 따라서 LG화학, 삼성 SDI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결국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니 팔아야 된다는 의미로 전달이 되었고 8월 13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상승 가속력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 최고점인 8월 13일 날 리포트를 발행했다는 것도 시기로 보면 참 절묘한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글로벌 기업으로 영향력이 크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리포트들은 다소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샌디 몰러라는 인물도 갑자기 등장합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을 감추고 있고 삼성과 LG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실제 인터뷰 내용은 7월 13일 이루어졌고 테슬라 전기차를 분해하면서 연구한 엔지니어의 의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러가 테슬라는 이미 100만 마일 배터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배터리 기술을 숨기고 있다. 배터리 데이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기존에 알려져 있는 기술을 정리한다기보다 강력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소개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을 발표하면 기존의 기술들이 소용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터리 기술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테슬라를 투자하거나 테슬라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추가로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CATL과 파나소닉도 테슬라의 배터리 전략을 따라가는 소식들도 8월 17일, 8월 19일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CATL이 니켈과 코발트가 없는 새로운 EV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CATL이 임원이 밝혔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최근 니켈 광산 관련 이야기도 하였죠. 이런 내용들이 박자가 맞게 나오는 것을 보면 서로 배터리 전략을 공유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테슬라 네바다 공장의 배터리 생산 라인에 파나소닉이 추가로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캐파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1억 달러는 큰 돈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가팩토리에 13개 라인이 있는데 이번 투자로 라인 추가를 해서 39기가와트로 10% 증가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증가 부분도 최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용량 업그레이드 시기도 배터리 대의 계획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CATL의 니켈과 코발트가 없는 배터리는 사실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자, 해당 관련 영상도 제가 만든 적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일단 인산철 배터리 LFP는 코발트와 니켈이 들어가지 않는 배터리입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중에 NMC, NCA는 니켈과 코발트를 주 원재료로 하는 현재 가장 기술이 뛰어난 양극재 배터리입니다. NCM은 한국이 주도하고 NCA는
일본이 주도하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니켈이 없는 배터리 중에 LMO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고성 충전과 원가 수명이 좋지 않은 배터리입니다. 중국은 LFP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LFP 배터리를 NCN과 NCA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망간을 추가해서 만드는 것이 LFMP 배터리입니다. 이 연구는 CATL이 고유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BYD나 기존 중국의 LFP 배터리 개발사들이 2017년경부터 개발해오던 양극재입니다. 자, 그 부분이 최근에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LFMP가 NCA나 NMC 대비 좋아 보이나 여기에서 비교한 사항은 NCM의 초기 양극재와 이제 기술 비교를 한 것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나온 NCM은 추가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니켈 90%를 적용하는 NCMA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LG화학이 GM과 얼티멈 배터리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NCMA 배터리 상용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두 개를 비교를 하면 결코 CATL의 배터리가 한국의 NCM을 능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파나소닉의 캐파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파나소닉의 양품률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9년도 3분기에 80%까지 올라왔고 지금 1분기의 데이터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듣기로는 파나소닉의 실적이 테슬라와의 배터리 공급으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2020년 1분기 실적 결과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 80%보다는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다 하더라도 파나소닉의 배터리 생산 수율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라인 셋업을 하면서 거의 2년간 지속된 상황에서 80%라고 하면 이것은 파나소닉의 제조 기술이 상당히 좋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기업 경우 90%에서부터 시작하고 95%를 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80% 정도 수준으로는 배터리 생산 기술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테슬라가 2,000달러를 돌파하고 8월 28일 주식이 4분의 1로 액면분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9월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까지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은 CATL과 파나소닉이 협의한 결과가 일부 노출이 되었으니 그 다음 현재 배터리 파트너인 LG화학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원형 배터리의 강자인 삼성 SDI나 또 다른 중국 기업 아니면 베를린 공장이면 유럽 기업의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장 대비 현재 추가로 증설되는 공장의 크기들이 기존 공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향후 전기차 증설이 더욱 커지고 배터리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처음 네바다 공장, 텍사스 공장, 베를린 공장, 프리몬트 공장, 상하이 공장, 이번에 이슈가 되는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죠. 향후 증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계획하는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 앞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과 계획 때문인데, 자,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2025년까지 폭스바겐은 150만 대, 현대는 100만 대, 테슬라는 450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는 테슬라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게 현대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테슬라도 향후 전기차 경쟁자를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장 건설 속도도 높이기 위해 조립식 방법을 새롭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차 제조를 위한 공장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터리 제작 속도를 높이는 전략은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고, 그것이 배터리 데이에서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거의 1년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전기차는 생산하고 있지만,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배터리 생산 계획은 베를린 공장을 만들면서
상당히 가시화되었고 뉴스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배터리 생산 라인을 넣는다고 했다가 아니다고 했다가 최근 7월 27일 독일의 관계자에서 다시 나온 내용이 베를린 공장에 어떻든 배터리 공장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경제부 장관이자 이 프로젝트의 이제 후원자인 조그 스타인바이가 이야기했는데, 테슬라는 어떻든 베를린에서 배터리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생산할 배터리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이다라고 공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도 결국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주로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접하는 이제 일렉트랙에 보면 거의 반 이상이 테슬라 관련된 기사입니다. 특히 여기 그 배터리 생산 관련된 내용은 베를린 공장과 프리몬트 공장에 이제 배터리 라인을 넣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들을 보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저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당장 베를린 공장에 테슬라가 직접 생산한 배터리를 넣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당장은 LG화학 공장이 있으니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CATL이 유럽에 공장을 만들고 있으니 베를린 공장 완성 시기 일정을 맞추어서 CATL이 앞부분에 설명드린 니켈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공급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고, 다소 이제 테슬라의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필요한 원형 배터리는 하루 1,300만 개를 생산을 해야 되고, 수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95% 이상이 되어야지 제철이 제조사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파나소닉이 네바다 기가팩토리 공장을 공개를 하였는데, 생산량이 1,300만 개 정도 될 것이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래프 수율로 보면 80%가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정도는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기 일드레이트 수율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초기에는 약 800만 개 정도 생산했는데 맥스로 1,300만 개까지 근접해야 된다. 여기에서 공개한 것은 2013년도보다는 확실히 높다라고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영상이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인데, 배터리 생산 관련된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진 않고,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원형 배터리의 그 라인 진행 속도입니다. 인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1,300만 개를 95%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통상적으로 배터리를 어느 나라가 잘 만드냐면, 테슬라는 미국, 파나소닉 일본, 한국의 LG화학, 중국의 CATL, 자, 그리고 독일, 폴란드, 헝가리에도 배터리 공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나소닉보다 LG화학이 먼저 원형 배터리에서 이윤이 발생했죠. 자, 그런 부분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배터리 이익이 나을 수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영업이익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CATL은 원형 배터리보다는 중국 내에서 각형 배터리 생산으로 영업이익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든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더 보면 배터리를 누가 싸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테슬라의 계획에 들어있는 회사가 맥스웰, 그리고 신기술은 제프단 교수, 그리고 파나소닉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추가로 대상이 될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배터리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은 CATL입니다. 이 부분은 배터리 팩 가격에서 현재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와트당 배터리 팩 가격에서 이 CATL은 100달러 미만, 그리고 나머지 LG화학은 100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제일 싸게 만드는 기업은 중국 기업이고, 그 중에서 CATL이다.
그러면 테슬라에서 원하는 것은 CATL의 각형 배터리가 아니고 원형 배터리입니다. 이 원형 배터리는 누가 제일 잘 만드냐 라는 부분은 최근에는 그 원형 배터리만 따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15년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테슬라나 파나소닉은 원형 배터리 라인을 증설했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지만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라인 증설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15년 데이터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당시에 원형 배터리의 1위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 배터리 제조사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테슬라 원형 배터리가 파나소닉 원형 배터리가 나오면서 전기차 부분에 적용되면서 파나소닉의 원형 배터리 양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산 속도는 곧 코스트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3개사를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데 삼성 SDI의 속도가 300ppm입니다. 얼마나 빨리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원형 배터리의 제조 기술은 6년, 5년에 벌써 완성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삼성 SDI가 가장 뛰어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기점에서 보면 원형 배터리 관련된 키 플레이어 기업 현황이 있는데, 자, 상세 내용은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내용을 보면 키 플레이어 기업명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동간, 히다치, LG화학, 무라타, 페드레, 파나소닉, 파워텍, 삼성 SDI, 센첸 기업들.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던 LG화학, 삼성 SDI,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 기업들입니다. 자, 여기 무라타는 소니죠. 자, 여전히 이 원형 배터리의 경쟁력은 세 기업이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소형 배터리 전체를 보면 소형은 원형, 파우치, 각형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8년 데이터를 봐도 파나소닉이 이 부분 테슬라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급증하게 됐죠. 최근에 LG도 이제 급증했는데 전기차 외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삼성 SDI의 소형 배터리 점유가 가장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 수율 부분을 보면 일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LG화학이 폴란드 공장 수율 부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당초 작년 말 2019년 말까지 폴란드 신규 설비의 수율을 90%로 맞추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늦어져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부터 2020년부터 수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태다. 자, 여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0% 이상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95% 이상이 되었는지는 언급할 수 없지만 가령 95%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풀 가동되게 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95% 이상은 당연한 결과고 여기 폴란드 공장은 기존의 원형 배터리가 아니고 파우치에 신기술이 적용된 기술이죠. 원형 배터리 같은 경우 제조 기술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최대 98%까지 수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형태입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수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것도 2015년 내용을 참고해 보면 12,000ppm의 불량률을 400ppm까지 개선하였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이 불량이 발생했을 때만 ppm이면 1.2% 정도 됩니다. 이것이 토탈한 불량률은 아니지만 이렇게 언급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불량이라는 것은 특정 불량이 30%에서 50% 정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12,000ppm을 상당히 높다고 표현했고 1% 4가지 정도 불량이 있다 그러면 4% 5%를 넘는 불량이면 높다라고 보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80ppm까지 줄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분량들이 4, 5개 정도 있다 그러면 2000ppm에서 3000ppm 정도. 이건 이제 퍼센트 단위의 분량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ppm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제조 기술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제조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삼성 SDI가 새롭게 공급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다만 테슬라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너무 긍정적인 생각은 다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도
자, 이렇게 향후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당연히 전기차의 30%를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급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파나소닉, LG화학, CATL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배터리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서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배터리 전략으로 봐야지 테슬라가 모든 배터리의 기술을 완성해 있고 이것을 끌고 갈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장 베를린, 텍사스 공장의 배터리 수급도 기존 기업들의 도움 없이는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테슬라와 한국 기업들과의 배터리 경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지금 시점은 아니고 향후 전고체가 나온다 그러면 다소 경쟁하는 배터리 기업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을 향후 5년간 2025년까지 갖춰서 그때쯤에서 배터리 생산을 계획한다고 하면 예상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특히 수율을 높여서 원하는 가격에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CATL도 현재 원형 배터리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된 부분이 없습니다. 즉, 파나소닉도 현재 수율이 좋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고 따지고 보면 LG화학이나 삼성 SDI만이 현재 원형 배터리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고체로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전고체에 관여하는 기업은 2018년도에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 없어진 기업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기업도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은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용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향후 다룰 예정인데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술 방법은 현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생산하는 설비도 없고 그리고 특히 소재의 소싱 부분들이 현재 쉽지가 않습니다. 자, 가령 그래핀도 많이 알려졌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듯이 그 정도의 난이도 있는 소재들이 나와 줘야지 전고체 부분이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량의 소재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가령 테슬라가 이번에 전고체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런 기업들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CATL까지 비교를 해보면, LG화학은 다소 과거에도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지만, 나머지 기업들, 최근 5년 정도만 보더라도 삼성 SDI의 경우에는 400% 정도 상승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670%, CATL이 167%, LG화학도 179%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 1개월을 보면 8월 11일쯤에서는 LG화학이 상승률이 테슬라보다 더 높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테슬라의 상승이 이어졌고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답보된 상태인데요.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네 기업의 목표는 비슷하고 경쟁적인 구도가 아니고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